Ba-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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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um.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참 애쓴다 진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왜냐고요? 곽동수 선배님 때문인데요. 진짜 나이가 몇 살 많지 않으면 정말 드립 일단 보시겠습니다. 아우 왜 찍어 왜? 아 너무 지저분해. 아 참. 나 성수님 때문이야 이거 반은. 맞죠? 아니 이런 거 찍어 이런 걸. 저 뒤로 더 심각해요. 이거 가련한 거 아니야 가련한 거. 조용히 해 저. 성순의 11장. 아니 근데 저 택배는 뭐예요 지금 씨? 저건 겉에 아무것도 안 써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누구세요? 마다. 아! 아이고 웬일이요? 좀 해드리니까 신발들 나가기 편하게 다 정리해놓고 아 그래요? 맨날 제 위치에 좀 둡시다. 내 택배 왔지? 이런 거야? 어. 뭔데? 필요해서 준비했어. 여기 걸리적거리지 않고 온다는데 이게 기적이야 기적. 자, 자 봅시다. 이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임대라고? 뭔데? 요즘은 테이블이나 저런 것들 걸려서 넘어지는 대형 사고를 날지 않습니까? 자. 오! 이게 뭐야? 박스텝? 박스텝 500. 성순의 11장. 성순의 11장. 멀티탭도 이젠 디자인이어서 감전도 예방하고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아~ 모두 멀티탭으로 제대로 쓰자 이거지. 자 기본형이 A500이고 AB500이고 520인데 색깔을 다 다르게 했으니까 일단 기본형부터 뜯어볼까? 외부에서 잘 어울리게끔. 이게 뭐야? 스티커 잘 둬야 되고 스티커 아 이렇게 빼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 뒤에 메인은 나가게 되고 이게 속에 이렇게 꽂게 돼 있는 거구나. 5개짜리 멀티탭을 해서 이 공간에서 어떤 게 어디에 연결되는지 서로 모를 이걸 이렇게 눌러서 달락을 이게 스위치야. 그러니까 별도의 스위치 이게 스위치야. 예쁘게 만들어놔서 여기 안은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케이블 긴 것들은 이 뒤에서 전선 하나만 나가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을 편하게 연결하는 이렇게 커버를 딱 하는 거니까 실제로 쓰기가 편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기본 형태고 이건 전선 정리형을 하면서 USB 충전까지 가능한 멀티탭인데 역시 온오프 스위치식으로 돼 있고 어울리는 컬러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어떤 게 랩탑이고 어떤 게 전원인지 이런 것들 표시하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색깔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블랙과 레드 중에 선택을 하거나 두 개를 나란히 쌓아서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네. 한꺼번에 컨트롤 센터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말 필요 없고 이제 정리합시다. 성순의 11장.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예 전화기는 이렇게 내팽개쳐도 나서 성수 형 방송이야 말을 하면서 해요. 저기요? 야 진짜! 전화기? 전화기가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모뎀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랜 케이블 예!
랜 케이블도 안에다 집어넣을 만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천천히 기계요.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자, 이제 다 꽂았어요. 다 꽂아가지고 맞춰서 케이블 방향을 맞추고 한쪽으로 케이블 방향을 좀 몰았어. 몰고 여기 있습니다. 예. 요게 다 방향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넉넉하게 케이블링을 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니까. 네. 이렇게. 성순의 11장.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보면은 꼭 딴 길로 빠져서 예쁜 스티커를 찾거나. 에이! 케이블을 줄여놓고 일단은 집어넣으시죠. 안에 있는 케이블이 남을 경우 뒤에 뻗쳐놓지 말고 안쪽에 집어넣고 꼭 필요한 만큼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수영, 그 조명은 지금 꽂지 않아도 돼요. 붙여주시고요. 빼셔도 되죠, 그럼? 여기 남는 케이블 길이도 좀 집어넣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일 안 하고 저렇게 잔소리만 하는 사람 진짜. 그래서 앉아서 손을 안 대고도 정확하게 뒤집어진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깔끔. 이만 딱 꽂아서. 예. 이렇게 하고. 오! 충전돼. 짠! 성순의 11장. 일단 아까 약속대로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봐요. 빨리. 아니 내가 왜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인증을 받아야 돼. 미우새도 아니고. 아니 일단은 한 살 때부터 자기가 치웠다며. 말한 거는 갖다 팩트체크를 해봐야지. 사람이 준 언론인 아니에요? 유사 언론인이잖아. 유사 언론인. 하다 하다 이제. 네. 팩트체크로.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머니 저 동서예요. 지금 김성수 평론가와 같이 있어요. 어머님, 저희 제가 만들어놓은 스튜디오에 형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오늘 한 3시간을 굴렸어요. 스튜디오가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올 수가 없다는 둥,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심적으로 대여를 해주느냐는 둥 온갖 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자기가 한 살 때부터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머님 맞습니까 이게? 아 그렇구나. 한 살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이들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했으니 몸도 변한 게 없고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보니까 내가 힘들었어요 자는 동안. 아 진짜 하나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봐요? 아니 그냥 치운다고 내가. 나를 시집살이에 고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자기가 치우면 되잖아요. 내가 치웠어. 치우면 되는데 예. 그래도 제가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그런 걸 내가 쳐내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신나는 거 있죠, 걔가. 어머니,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 예. 닮았나 몰라. 맞아, 맞아. 누구 닮았나 몰라. 나는 안 닮은 거 같아. 아니, 이 스튜디오에 케이블이 많아서 걸려 넘어지거나 그 중요한 장비들 쓰러지거나 이러면 이거 치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근데... 예. 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아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쾌하게 예, 저 동수 형님을 꾸짖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예. 예. 네. 이거 봐요. 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갖다 나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줄이 있는 걸 보면서 새로운 시상을 떠올린다거나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네. 혹시 부상이라도 있게 되거나 중요한 장비들이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실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보험이 들어도 안 되는 걸 테고 보험을 들까요? 그럼? 좀 치우고 사회적인 얘기지. 성순의 11장. 저는 이거 다섯 개 다 꽂기를 권하지 않아요. 세 개 중에 가장 적당하고요. 예. 여기다 글자 직접 써도 되고 스티커 붙이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나예요? 가격은 만 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아, 만 원이나 할인해 줬다. 네. 야, 그러면 그 정도면은 괜찮네. 그러니까 어? 집을 깔끔하게 꾸미고 싶은 분들, 특히나 케이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거 말고 충전기 예. 튀어나와 있는 거,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모든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야 되는 이 제품은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 제품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딴 건 모르고요. 이제 텔레비전 밑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전화기 있죠. 라우터, 모뎀 있죠. 모뎀, 초고속 예. 모뎀과 거,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튜너라든가 예. 셋톱박스들이 그렇죠. 셋톱박스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딱 갖다 놓으시면 그냥 그 밑은 싹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해도 여기에다 올려놓고 뭐 이런 걸로 딱 통일체가 딱 형성이 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상 위에 보다 보면 요즘은 USB 충전기 기본으로 하는 식이 있고 노트북 충전기라든가 여러 개 것들 사용하게 네. 되는데요. 책상 위에 선이 굴러다니게 되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무선으로 써도 네.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럴 때 남는 케이블 이 안에 집어넣고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되면 이 위에 뭐 다른 소품도 올려놔서 하여튼 장식하기도 좋죠. 예예. 예. 고마워요 형. 일단은 뭐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뭐 집들이 선물도 안 사갖고 오셨는데 뭐. 자 다음부터 매주 월요일에 이걸로 집들이 대신 청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깨끗하게 좀 써. 아 미치겠다 진짜. 박스텝 소개였습니다. 성순의 11장. 성순의 11장은 경기도 주식에서 판매하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 가운데서 10가지를 골라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씨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